이 채널의 운영 목적은 홍보, 수익 추구, 정보 공유의 3대 목적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오래의 자동차 이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2013년 1월에 출고된 K7 LPI 3.0 프레스티지 모델입니다. 주행거리는 223,594km를 탔습니다. 판매 가격은 940만원입니다. 일단 눈에 띄는 점은 20만km가 남은 차, 1000만원이 안 하는 900만원대의 가격, 그리고 LPI 모델로서 제일 높은 트림인 프레스티지 트림. 이게 눈에 띄는 모델입니다. 차는 운전석 앞 펜더가 교환해 있습니다. 그 교환 외 나머지 성능상의 특이점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험 이력은 내 차 소유자 변경 3회, 내 차 피해 3회, 260만원, 그리고 타차 가에는 32만 3천원이 있습니다. 일단 성능 점검의 내용을 고려하면 수긍 가능하고요. 이 차의 컨디션이 어떤지 부산으로 저와 함께 떠나보시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구보리의 자동차 여행의 김종상입니다. 여기는 저희 동네고요. 오늘 오전에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다행히 이번 태풍은 크게 아주 강력한 태풍은 아니라서 천만다행입니다. 그래서 지금 태풍이 지나고 나서 이제 밥 먹고 저는 부산 금사동에 있는 K7 20만 킬로가 오늘의 특이점은 20만 킬로가 넘은 K7 LPI 모델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일단 프레스티지 모델이기 때문에 옵션은 좋고, 근데 이 차를 제가 한번 보고 왔습니다. 카메라 없이 가족들하고 이제 휴일날 나들이 갔다가 돌아오면서 한번 봤습니다. 일단은 이번에 보신 차가 뭐 스펙상 대단해 보이진 않지만 확실한 장점이 있습니다. 큰 사고가 없다는 점과 그 다음 엔진 헤드 작업을 한 차량입니다. 그래서 엔진 컨디션이 현재 굉장히 좋다는 점이 바로 구매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보러 가는 겁니다. 제가 지금 못 본 점은 시운전하고 리프트 점검을 못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는 거고, 그리고 이 차, 제 차 오늘 팔리거든요. 오늘 지난 주말에 보러 오셔가지고 차 거래하기로 했고 오늘 이전했고, 그래서 해운대에서 기장으로 차를 보낼 겁니다. 그러고 네, 좋은 분한테 가시기 때문에 시원섭섭한데 그렇고요. 일단 K7 가는 길에 K7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같이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태풍이 지나갔는데 그래도 하늘은 아직 태풍의 영향권에 있기는 합니다. 지금 태풍은 강원도 쪽으로 동해안 쪽으로 타고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제발 별 피해 없었으면 좋겠네요. 요즘 다들 어렵게 지내는데. 여기는 부산시 해운대구 금사동을 건너편에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여기는 자동차 정비공장과 또 오래된 월드 매장들이 있는 곳입니다. 한지에 도착했고요. 이제 차를 보러 가겠습니다. 다행히 비가 멈춰서 정말 다행입니다. 리프트도 비어있고. 얼른 봐야지. 바빠지기 전에. 어디 갔지? 그날은 여기 있었는데 차가 빠졌네. 전화를 해보겠습니다. 아, 네. 판매 사장님께서 카센터에 가 계신다고 합니다. 잘 됐네. 바로 리프트 떠보면 되겠네. 이동해보겠습니다. 아, 사장님께서 계신 카센터가 가까운 곳이 아닙니다. 택시 타고 와야 되겠다. 3km 정도 되네. 일단 제 차는 여기 놔두고 택시 타고 가겠습니다. 카센터가 멀어가지고 택시 타고 왔고요. 이제 급한 전화 하나만 받고 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그래도 판매 사장님께서 좀 양심적이시네요. 헤드 작업을 했는데 헤드 작업을 잘못해서 다시 엔진의 열이, 쉽게 말하면 오버히팅을 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재작업을 해가지고 그때 다시 보자고 하십니다. 그러니 뭐 제가 여기까지 온 거는 좀 헛걸음이 되긴 했지만 그래서 저렇게 솔직하게 말씀해주시니 뭐 일단 뭐 재작업을 하면 또 말 나오게 작업을 하겠습니까? 일단 한번 믿어보고 그러면 다시 작업이 다 됐다고 하면 차를 또 보러 오겠습니다. 그럼 뭐 오늘 금사동까지 왔는데 일단은 복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뽑으면 되겠네. 그렇죠. 네. 작업하시고 목요일날 작업 다 되면 작업 핸드에서 같이 만납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예, 예.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저도 아, 오케이, 오케이. 정확하지 않은데 계약금 받기도 싫고. 아, 그렇죠. 예, 괜히 뭐 서로 입장 곤란하니까. 예, 예. 괜히 받았다 돌려주고 이러면 싫고. 어, 네네네. 그렇죠. 핸드 작업 핸드는 확실하거든요. 네. 작업 핸드는 확실하거든요. 아. 내가 이거 레카 달아가 보내가 핸드 작업 해가. 이어서 했습니까? 아니, 이어서 안 했습니다. 이어서 했을 것 같아요. 당연히 뭐 뛰어가고. 아, 자꾸 작업부터 시기 붙지. 아,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시죠. 예, 그렇게 해갖고 어차피 내가 급한 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네. 급한 건 없으니까 네. 내가 작업 다 됐습니다 하면 오셔갖고 차고. 아, 태풍이 지나고 나서 하늘에 지금 대기가 굉장히 빠르게 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저희 아파트에 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헤드 작업이 왜 잘못됐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니 제가 만약에 정비하는 사람이었다고 해도 두 번 일, 그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거든요, 헤드 작업이. 그 AS가 나면 또 정비를 해줘야 되는데 일부러 두 번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작업을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뭔가 대충 작업을 했다 이건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뭐 작업 잘못되면 당연히 AS 재작업을 해줘야 된다고 봤을 때 대충 작업을 했다 그건 아닌 것 같고, 제 생각에는 헤드가 저게 다 재생 헤드일 거거든요. 그냥 재생 헤드가 불량이 아니었을까, 그럴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 같아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거는 헤드가 재생 헤드가 불량이었다 가 주요 이유가 아닐까. 그게 아니라면 굳이 저렇게 오버히팅이 나는 또 재작업을 하는 그렇지 않습니까? 직접 몸으로 땀 흘려 일하는 분들이 다시 재작업을 할 수 있는 일부러 그랬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어찌되었건 간에 정확한 이유는 저희가 직접 작업한 사람들이 아닌 이상 알 수가 없는 거고, 그냥 말씀을 믿어야죠. 일단은 현 상황에서 어쨌거나 다시 작업을 문제없이 해준다고 하셨으니까 좀 기다렸다가 작업이 끝나기를, 작업이 다 됐다고 연락이 오면 그때 돼서 다시 차를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요. 아무튼 오랜만에 맑은 하늘을 봐서 좋네요. 아, 오늘 하루도 지금 시간은 5시 22분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스파크도 갔고 참 시원한 섭섭한 하루입니다. 지금입니다. 저는 다시 부산 K7을 보러 갑니다. 이 차가 보자. 처음에 한번 보고 그 다음 두 번째 보러 갔을 때 차가 이제 엔진 헤드 교환이 된 걸 확인하고 차주분께서 시운전을 하니까 오버히팅이 된다 해서 다시 작업을 맡겨가지고 대략 일주일이 지난 시점입니다. 현재 차는 오버 헤드 교환뿐 아니라 실린더 오버홀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차주분 입장에서는 이런저런 비용이 많이 들었겠고, 사실은 구매자 입장에서는 어떤 리스크, 엔진에 대한 리스크를 지금 제거한 상태겠죠. 물론 수리가 잘 되었다는 전제 하이지만 말입니다. 뭐 어쨌거나 주행거리가 많은 차를 골랐는데 뭐 운이 좋게 판매자분이 헤드 작업을 하고 뭔가 작업이 불량이 있어서 다시 엔진 오버홀을 했다? 글쎄요,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나요? 굳이 재작업을 하면서 또 문제가 AS가 터지게 작업을 한다? 보통 그게 작업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가서 최종적으로 차가 이상이 없다 라는 게, 물론 차는 제가 다 확인을 했어요. 그 전장 부분 이런 부분 다 확인을 했고, 뭐 사고 부분 이런 부분도 확인을 했고, 엔진 컨디션, 그 다음 하체, 그 다음 시운전 한번 해보고 이상이 없으면 차를 계약을 진행하는 것으로 고객님과 얘기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저희 와이프 차를 타고, 오늘 출고할 건 아니거든요. 오늘 마무리하면 고객님께서 주말에 광주에서 내려오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부산으로 함께 출발해 보시겠습니다. 목적지는 금사동입니다. 출장 가기 전에 동네 커피숍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샀습니다. 됩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시게. 아, 지금 여기 만덕인데 여기 로드킬 앞에 제 차 머리 타이어 앞에 로드킬 당한 고양이가 있거든요. 그 고양이, 아이고야 새끼 고양이네. 고양이를 먹으러 까마귀가 내려와 있습니다. 아, 이 까마귀 영악한 녀석. 저 보십시오 저거. 저거 아우 참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게 바로 자연의 섭리고. 아유 저 까마귀 저거. 부산시 북구 만덕입니다. 지금 금사동 목적지까지는 대략 8.2km, 10분 정도 남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상 도착 시간은 10시. 지금 비가 전국적으로 조금씩 내린다고 하거든요. 여기도 뭐 비가 뭐 우산을 쓰고 다닐 정도로 내리진 않고 살짝살짝 내리고 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오늘 와이프 차 타고 왔는데 와이프 차 좋네요. 아 네. 사장님께서 차를 정비소에서 찾아서 지금 출근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무실에 아니면 차 구경이나 하면서 좀 기다렸다가 차가 오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 색깔 멋지다. 이 색깔 예쁘네.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 때문에 차들이 단지에 그렇게 대수가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정상적인 대수의 한 3분의 2 정도? 그렇게 있는 느낌입니다. 차의 종류도 그렇게 다양하게 있지 않고 업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힘드시겠죠. 한층 더 올라왔습니다. 해보면 정비공장의 차들이 저렇게 다 까가지고 수리하고 있죠. 여기는 정비공장들이 많이 몰려있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중고차 단지도 이 인근에 크게 두 군데가 있거든요. 뭐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차를 맨날 보러 다니는 일을 하는 사람이지만 정비공장에서 저렇게 차를 정비하시는 분이 보시면 아유 뭐 차 뭐 저 정도 소리된 거 가지고 별스럽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차를 뜯어가지고 수리를 하는 분들이 보면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자동차라는 거는 또 상대적인 또 뭐랄까 어떻게 보면 기호품 중에서 가장 비싼 재화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자동차를 바라보는 관점과 시야가 다 다르니까. 아 이거 빨간색이네. 저도 빨간색 차를 좋아하는데 이 차는 칠 한 방울 안 들어간 차 같아 보이네요. 아 기다리기 지겹다. 아휴 차 구경도 이쯤 하니까 지겹네요. 아 이 클리어는 제가 한 6개월 정도 전에부터 6개월 넘은 것 같은데 본 것 같은데 아직도 있네요. 와 참 이런 경우는 판매자 분이 아주 속을 썩고 계실 겁니다. 이야 600km 탄 차인데 이게 등급이 인텐스 등급이 아니더라고요. 이야 참 어떻게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차가 안 보니까 오셨나 보다. 네 도착하셨답니다. 바로 시운전부터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옆에 탈게요. 그럼 괜찮겠어요? 네네. 아 제가 해볼게요. 네, 저는 블로그를 하기 때문에 다 영상도 많이 찍고 기본적으로 사진 많이 찍고 장비도 저는 또 원래 카메라를 좋아해. 옛날에는 나도 이것도 우리 애 처음 먹고 했을 때 그때 야, 카메라에 관심이 좀 있어가지고 자 카메라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카메라 좀 똑같은 카메라 이거 있죠. 액션캠 하나 더 있거든요. 그리고 카메라, DSLR 카메라 중에서 또 영상에 특화된 게 있습니다. 그거 가방에 두 개 있어요. 제가 그때 영상이 되는 건 D90밖에 없었어요. 아, D90. 네. 이야, 카메라 좋아하시는 분들 은근히 많잖아요, 그지? 아이고야, 근데 뭐가, 헤드가 약간 좀. 헤드가 아니에요. 재생이 왔었나? 재생이 아니고, 네네. 헤드가 잘못된 게 아니고. 네네. 헤드 볼트가. 이 볼트가 좀 문제가 많아요. 예, 예, 헤드 볼트가 잘못돼갖고 이제 한번 살렸는데. 아. 살린 건 이제 안 된다고 그냥 블럭을 바꿔버렸어. 아, 그렇구나. 이게
이게 헤드 볼트가 문제가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요거 요거 그러니까 헤드가 벌어지는 거지. 예. 네, 요걸로 네. 외전이 없고. 네네. 네. 아, 요건 로아다에 정말 그 안에. 어허. 그 차는 뭐 괜찮네. 이거는 밑에 로아다 다 해. 그러고 이제 리프트 사진 찍어 갖고 보내 주고. 리프트 떠 보셔야 되지. 네네. 바로 네. 지금 들어가지. 예. 네. 네. 지금 바로 들어가서 직진 하셔 가지고. 예. 네. 바로 올리게 하도록 해드릴게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실 뭐 따지고 보면 손님이 오는 경우가 아마 있고 저같이 회사를 보면 아 뭐 다 확인해 놨는데 뭐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귀찮아 하시는데 그래도 블록 재생을 썼고 미션 이전하네. 조금 새 보이네. 나머지는 다 작업을 했어. 사람이 있는 건 모르겠어. 이렇게 일단 내 병원 이렇게 소음하고 뒤쪽으로는 괜찮습니다. 오프로는 괜찮고 이 차도 스티어링 NDPS 오므기어에서 소리는 유격은 약간 느껴집니다. 차량은 시운전도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확인은 다 끝냈습니다. 일단 차는 조수석 뒷도어 그 다음에 조수석 뒷 휀다는 황금 도장이 있고 나머지는 제칠이고요. 그 다음에 시운전을 해보니까 앞쪽에 특히 운전석 쪽에 스테빌 부싱, 컨트롤 암, 퍼포 암이 좀 유격이 좀 있습니다. 뒤쪽은 괜찮고요. 하체는 뭐 부식이 이 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부식도 보이지 않고 그 다음에 뭐 엔지니어 당연히 작업이 되어 있으니까 괜찮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미션 하우징 쪽에서 살짝 오일이 비치는데 그건 예전에 비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겠죠. 엔진 작업을 두 번이나 한 차니까 뭐 전체적으로 기능에 문제가 없고 차는 출고를 하는 것으로 일단은 계획을 했고 차는 이제 오늘 출고할 거 아니고 마지막으로 이제 범버 쪽에 이런 부분 좀 그 도장이 조금 좀 약간 험한 부분이 있어서 차를 광택을 다시 해주시기로 하셨거든요. 광택을 하면 차를 특성으로 오박스카 센터로 옮겨서 하체 수리를 하고 그러면 이제 고객님께서 주말에 차를 찾으러 오시는 그런 동선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촬영은 오늘 많이 못했어요. 오늘은 정신이 없어가지고 촬영을 많이 못했고 촬영은 나중에 카센터로 가면 그때 조금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자전거를 타고 여기 오박스카 센터로 왔습니다. 차가 지금 한창 수리 중이에요. 구석이 차는 오므기어를 달기로 했고 하체는 나머지 보기로 했다고 하죠. 으짜 반갑습니다. 아이고야 일하신다고 밥을? 아버지 공장 가는 길에. 아니 차가 몇 대야? 아이고야 소리가 여기서 나 여기. 그지? 생각해보니까 아 그지?
약간 산세링크 같더라. 야, 어머기야. 그래도 현대기아차니까 이렇지. 수입차 같았으면. 근데 얘는 하기가 많이 썼다. 20만만 킬로를 썼으니까. 우와, 엄마. ES 테이블도 갈았다. 아, 진짜? 응. 아, 맞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뒤로 오다니는 한번 간 것 같고. 뭐, 차는 뭐, 부식 없고, 뭐, 이 정도면. 아이고야, 아무튼 고생 많으십니다. 아직 그게 안 왔다. 자기 주려고 사과시켜놨네. 아이고. 아버지, 내일. 일단 차는 작업을 한창 하고 있고요. 뭐, 이것저것. 그, 일단 핸들 소리 나는 게 오무기아에서 소리가 많은 부분인데, 이제 고객님 수리하시기로 하셨고, 보시다시피, 앞에 더덕더덕 하는 거는 스테빌 부싱, 뒤쪽 스테빌 부싱도 교환을 했고요. 그 다음에 미션 케이스에 살짝 누워있는 부분은 또 가스켓 작업을 했고, 고객님은 내일 오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작업을 깔끔하게 하면, 네, 같이 뵙고 출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는 썬팅도 새로 하시고 싶다고 하는데, 그건 나중에 좀 봐서, 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일단 소리는 지금 아마 내일 점심 정도까지는 다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사실은 뭐 저 정도면은 엔진도 지금 오버홀 새로 했겠다. 하체도 뭐 오버홀 새로 하고 잘 타시기만 하면 되죠. 일단 그러면 작업 내일 다시 찾아오기로 하고, 저는 지금 아버지 공장에 피시 수리 해주러 가야 됩니다. 자전거 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드디어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이고 차 수리가 끝나고 차 출고하는 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는 지금 이제 고객님께서는 광주에서 부산 사당 터미널로 8시 30분 차를 탔으니까 9시, 10시, 11시 아마 12시경에 이곳 장유로 도착하실 것 같습니다. 부산 사당 터미널에서 장유로 오는 버스가 바로 있거든요. 원래 제가 픽업을 가려고 했는데 픽업을 갈 필요 없을 정도로 터미널에서 버스 환승하면 바로 여기까지 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운동을 했고 차가 수리가 잘 됐는지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수리 저기 블랙박스, 수리 끝난 블랙박스를 좀 맡겨야 돼서 이제 가볼 겁니다. 현재 시간은 대략 10시 정도 됐고, 이 녀석 제 사과용 타고 오박사카센터로 가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작업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차는 뭐 깨끗하죠. 뭐 이 정도면 20몇만 킬로 탄 차 치고는 깨끗한 수준이라고 보이고, 좀 비를 맞고 그 다음에 작업하느라 좀 차가 지저분해졌네요. 썬팅은 안 해도 되겠는데. 아니 아니 아니, 제가 알아서 할게. 오케이. 아하, 확실히 이제 오모기어를 교환하고 나서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연속됩니다. 컨디션이 좋아졌습니다. 엔진 소리도 좋고요. 역시 차는 돈을 들여야 돈값을 하는군요. 자, 예열을 좀 하고 가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차는 22만 킬로를 탔지만 그래도 비교적 준수합니다. 이런 스티어링이나 이런 데는 좀 약간 사용 감은 있지만요. 그래도 뭐 작동하는데 문제가 없고, 뭐 그래요. 뭐 괜찮습니다. 이런 시트,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다 문제 없고요.
범퍼가 약간 보면 범퍼가 좀 약간 좀 그 스크래치라고 해야 되나? 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건 좀 불만적인 부분이죠. 근데 뭐 어쩔 수 없고 중고차니까 확실히 그립이나 이런 거 보면 차를 많이 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범퍼는 썩 마음에 안 들면 어쩔 수 없이 한번 또 범퍼 7을 여러 번 도전을 한 것 같은데 7을 한번 해주는 그냥 좀 타다가 정 마음에 안 들면 한번 도장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검정색이라서 비교적 이 재도장을 해도 효과 잘 안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브레이크 디패드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비교적 괜찮고 19년 43주, 그러니까 이 타이어도 얼마 안 된 거, 이건 어디 거지? 인도네시아 거구나. 휠은 확실히 세월을 흔 적이 있습니다. 18년 산 타이어고요. 저런 데는 비닐도 아직 안 뜯었어요, 보면. 여기 선팅은 새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선팅을 하긴 해야 되겠네요. 일단 엔진은 처음에는 뭐 다 사고도 없고, 그 다음에 엔진은 전체 오버홀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헤드를 교환을 했는데, 다시 이제 문제가 있어가지고 다시 헤드 볼트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다시 블럭까지 전체 오버홀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스틸 부시 다 갈았고, 그 다음에 스티어링 렉, 스티어링 기어, 고무 기어라고 하죠. 그거 다 갈았고. 그래서 현재는 뭐 관련해서 뭐 필터라든지 이런 거 통풍 이 주행거리에 보고 사장님께서 갈아야 된다고 판단에 서는 부분은 다 달았고요. 뭐 보시다시피 완전히 엔진은 새 엔진입니다. 오일캡은 새 걸 안 썼네. 아무튼 그런 상태입니다. 기계적인 상태는 뭐 거의 80-90% 90% 이상이라고 보면 되겠죠. 하체도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이상한 잡소리 나든 터덩터덩하는 잡소리 나는 건 없었습니다. 쇼크는 조금 수명이 느껴집니다. 쇼크는 쇼크는 약간 지끄덩거리는 소리가 있고 터덩터덩하는 소리가 오목이어 소리가 맞았나 보네요. 그 소리가 현저하게 없어졌습니다. 쇼크는 뭐 확실히 쇼크의 댐핑이 많이 약해졌다는 게 느껴지지만 일단은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그냥 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진 마운트가 조금 이제 이게 보니까 마운트는 새 걸로 작업이 안 돼 있어요. 선팅 킬 다 왔네요. 오, 정말 좋아졌다. 확실히 차는 돈을 쓰니까 좋네요. 뭐 미미도 당장 교환 안 할 정도는 아니고. 네, 차를 맡기고 저는 또 오버학사 카센터에 자전거 찾으러 가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찾아서 일단 집으로 가서 나중에 고객님 오시는 시간 맞춰가지고 다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요일인데 날씨가 좋네요. 덥다 근데. 네, 이제 차를 선팅 다 했는지 갑니다. 고객님도 아마 도착하셔서 벌써 도착했을 것 같아요. 고객님도 와이프 사모님과 함께 같이 오셨다고 하거든요. 네, 이제 고객님은 광주로 출발하셨습니다. 그간에 고객님을 만나고 또 있는 과정은 굳이 카메라 촬영은 하지 않았고요. 그 점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뭐 이런저런
그, 좀, 인수 과정이 좀 복잡했습니다. 뭐, 썬팅도 예상보다 조금 시간이 좀 걸렸고, 뭐, 이것저것 마무리 짓고,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렸고, 무엇보다, 그 사모님하고 같이 오셨는데, 좀 기다리시느라 굉장히 힘들으셨을 텐데, 힘든 내색 안 하시고,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뭐, 아무래도 좀 주행거리가 있는 만큼 완벽하지는 않겠죠.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구매를 한 차량 가격을 뛰어넘는 구매 가치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차입니다. 그래서, 좀 더, 이런, 좀 더 객관적이고 냉정한 시각을 보자면, 가격 대비 가치가 좋은 차라고 생각이 되고, 물론, 좀 더 채워나가고 싶은, 부분도 있죠. 예를 들어서, 쇼기 좀 수명이 좀 다 돼가는 부분이 좀 아쉽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마운트, 확실히 이제 아무래도 업체에서 작업하다 보니까, 엔진 마운트까지는 작업을 안 했다는 점, 그런 점은 좀 아쉽지만, 당장 수리할 정도는 또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차츰차츰 타면서 채워나가면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게 또 중고차의 기본적인 또 본질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겠죠. 아무튼, 보자. 저차 보러 세 번 가고 또 오늘까지 해서 또 여러 번 제가 움직였지만, 힘들거나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또 고객님께서 여러 번 저한테 의뢰를 주셨고, 세차를 할 시간이 없었어요. 세차를 하고 보내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지만 아무튼 좋은 차 구매 축하드리고요. 그럼 저는 다음 이야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